손현호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손현호 팀장님은 오늘 SK하이닉스를 쫓아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신고가 행진 펼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SK하이닉스를 쫓아서 같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 종목, 뭘 보고 계신 겁니까, 팀장님? 네, 확실하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겠지만 네. 저는 항상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한 투자 인사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부분은 오전장에는 뭐 초전도체나 뭐 저PBR이나 뭐 2차전지나 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시간이 따라가면서 단기적인 상승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관련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매기가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상당히 좀 다행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핫 키워드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면 반도체지 어떤 키워드를 단 테마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 이 섹터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 아무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감산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더라도 엔비디아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흑자전환이 됐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되게 되면은 그 뒤를 따라잡는 단어가 뭐 피크아웃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그 걱정 사실 6개월 뒤에 하면 됩니다. 근데 원초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뭐 CXL, HBM, 뭐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업스테이지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익한 테마가 될 수 있겠지만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업스테이지가 뭐지? 업스테이지 관련주 뭐라고? 이렇게 그냥 듣자마자 따라가면 물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중앙으로 와가지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좀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당연히 SK가 HBM에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HBM 완판을 위해서 설비 투자나 증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오늘도 다행히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만 맥점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SK하이닉스와 관련주와 매매를 하면서 반도체로 2024년 안정적인 실적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안에도 지금 세분화된 섹터라든지 관련된 이 구분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손현호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쫓아서 뭐 삼성전자든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한번 잘 선별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드릴 거고 첫 번째 종목은 SNS텍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원익 IPS가 굉장히 좀 불꽃처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원익 IPS도 반드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SNS텍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노광 공정 핵심 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블랭크 마스크는 어떤 회로가 그려지지 않은 마스크예요. 근데 거기다가 회로를 그리면 이제 포토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이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해외 반도체 기업입니다. 제가 반도체 기업 중에서 SNS텍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업황을 고려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SK하이닉스는 적자였고 거의 삼성전자는 적자 목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적이 견조하다는 종목도 사실 업종 대비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15% 훼손되어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NS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탔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국산 EUV 펠리클을 양산 주입을 진행하면서 빅칩이 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임박이 됐다고 했을 때 반도체 소재랑 부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SNS텍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산 자금을 단기적인 차익실을 보여줬다고 하면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나오면서 네. 60일선 부근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래 60일선부터 2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현 위치부터 61선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NS텍과 유사한 종목입니다. 에로티베큐이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용 건식 진공펌프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진공펌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전공정이든 중간 부품이든 후공정이든 간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위생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진공으로 만들어준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로티베큐에서 만들고 있는 진공펌프가 다양한 큰 수요를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에로티베큐도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정말 이게 반도체 관련 종목인가? 라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로티베큐는 3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지분을 7.12%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테일러 공장에다가 반도체 장비를 납품한다고 했을 때 에로티베큐에서 제조한 진공 펌프도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증권사 입장에서도 올해 영업이익 등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소 좀 외국인의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래서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 좀 분할 매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2만 5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역시 반도체 종목이니까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로티베큐와 SNS텍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익 관점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좋은 종목 두 개를 알려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SK하이닉스를 쫓아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두산이 품은 테스형, 두산 테스나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테스트에서는 국내 1위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나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요 기대감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조정을 과감하게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의 96% 가량이 웨이퍼 테스트 쪽에서 나왔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HBM3 투자를 하겠다, 본격적인 양산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HBM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 있는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결국 이 반도체 전장에서의 삼국시대를 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웨이퍼 테스트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최근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SOC와 그리고 CIS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이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최근에 애플이 자율주행 차를 이제 포기를 하겠다. 10년 동안 투자했던 거를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제에 이어서 조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기술적인 접근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스나를 접근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주가적인 메리트 그리고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회복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함께 보시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테스나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지금 또 주춤하고 있을 때 좋은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런 종목 위주로 두 분이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으니까요. SK하이닉스처럼 좋은 흐름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